하는 등 치열한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미셸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짓겠다는 각오로 공화당 지지자와 한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분들 다 투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접 투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한 표로 선거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번 예비선거에서의 한인들의 투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젊은 층의 투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지스터 보러들은 많은데 애초에 투표를 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과 주 상하원의원,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LA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YTN 뉴스 FM 이지슬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예비선거 투표율이 지난 2010년에 비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한인 유권자들의 예비선거 투표율이 지난 2010년에 비해 5%포인트 높아진 2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족학교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는 월요일인 민족학교 기자회견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의 한인 투표율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22에서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체 유권자의 예비선거 예상 투표율은 21.32%지만 한인 유권자는 이보다 1%포인트 높은 22.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카운티 전체 유권자에 비해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26.66%로 전체 유권자 예상 투표율보다 1%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예비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한인 커뮤니티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호 민족학교 디지털 디렉터입니다. 한인 참여율이 카운티 평균에 비추지 않는 그런 투표율이 나타날 경우 더 많은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이슈도 이제 주류사회에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 미셸 박 스틸 후보를 비롯해 영김, 앤박, 헬렌 김 등 한인 11명이 상원 의원직과 하원 의원직, 판사직 등에 도전하게 됩니다. YTN 뉴스 FM 정소환입니다. YTN 뉴스 FM 한인사회와 남과절의 뉴스였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는 구강침투치료의 명가 김용석 침투병원과 서울메디컬그룹, 2년 연속 포브스지가 미국 내 최고은행 중 하나로 선정한 BBC&뱅크, 그리고 쉽다, 빠르다, 경제적이다, 한인은행 최초의 온라인 페이벌 서비스로 시작한 한미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 피트니스M에서 찾으세요. 한인타운 최초 운동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피트니스M. 카이로프랙틱 런칭 기념 파격 행사. 한 달 100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100불 상당의 카이로프랙틱 또는 PT 1회가 무료. 연간 회원권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한 달에 75불. 피트니스M의 과학적인 맞춤형 운동 시스템을 경험하세요. 피트니스M은 윌셔와 웨스턴이 만나는 CGV 극장 2층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365-9800. 아버님 기력이 많이 딸리시는 것 같아. 어머님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1년 365일 보약을 드리세요. 천호식품 황제 천하, 홍삼, 녹용, 토사자, 천문동 25가지 귀한 약재만을 모아 30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천호식품에서 만들었습니다. 귀한 보약 한 첩이 황제 천하 한 팩에. 이제 부모님 건강은 천호식품이 책임지겠습니다. 천호식품 황제 천하 213385 천호. CJ 반반미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시죠? 네. 몸에 좋은 현미반, 맛이 좋은 현미 찹쌀반. 그래서 반반미. 오. 그런데 CJ 반반미 소프트가 새로 나왔어요. 건강도 챙기고 입안에서도 즐거우시라고, 또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먹으라고 반반미에 최고 품질의 흰쌀을 황금 비율로 섞었어요. CJ가 찾은 황금 비율 4:4:2. 와. 이젠 반반미도 골라서 드세요. 반반미, 그리고 반반미 소프트. DJ. 어디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참 고민이네. 이민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민과 관련된 모든 걱정은 오양이주공사와 상담하세요. 22년 역사가 말해주는 이민 전문그룹 오양이주공사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해드립니다.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 위치한 오양이주공사 213-381-9500 213-381-9500 YTN FM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중간선거 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와 각 지역의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이에요. 유권자 등록에서부터 투표 등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온 민족학교의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와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투표소 분위기와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투표 한창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족학교 유권자분들의 예,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많이 오셨습니까? 지금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 가량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요? 예, 아침 네. 7시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 8시까지 계속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민족학교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셨는데 이 한인 커뮤니티 정치적 신장과 오늘 투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어느 장이 네.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네. 그래서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지난 2010년에 이제 절대 다수가 된 민주당이 그 절대적인 과반수를 유지하는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네. 특히 한인 커뮤니티 경우는 이제 이민자 권익 그리고 올해 이민계획이 성사할 것인가 이런 이슈를 놓고 이민자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서 올해는 이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서 우리의 주요 이슈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예비선거 다음에 결선 투표는 11월에 실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영어가 서툰 유권자들의 투표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선거에서는 어떤 뭐 도움이 좀 제공되고 있나요? 예, 항상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네.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안내 자료가 네.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이제 한국어 자원봉사자가 이제 제공이 되거나 네. 없는 경우에는 각 카운티 선거국에서는 네. 이제 전화로 상담을 드릴 때 이제 한국어로 한국어를 하는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의 투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LA 한인타운의 이제 서울국제공원. 네. 그리고 그 한미재단 겸 한인회 네. 그리고 저희 민족학교 네. 그리고 이제 각 여기저기 교회들 이런 지역에 이제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한 30 군데 넘게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죠. 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7시부터 오늘 오후 8시까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를 이제 집에 가까운 데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네.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지만 그 본인의 지역구에 속한 후보들을 찍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투표소의 위치는 그 본인의 그 전본 투표용지 네. 영어로는 샘플 밸럿 뒷면에 적혀 있고 네. 저희 민족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학교의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께 오늘 중간 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